부장님. 자고 있었나? 그러기엔 이른 시간이죠. 저기 오늘 말이야. 택배였습니다. 택배였습니다. 네? 미소 씨 맞죠?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돌산 갓김치. 아, 이게 홈쇼핑에서 스테디셀러예요. 엄청 맛있어요, 이거. 그럼 나도 줘. 네? 같이 먹자고. 이거랑 같이. 그게 뭔데요? 김비서가 좋아하는 거. 그럼 들어오시던지 말던지. 여기 제 단골집인데 거기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구워온 거야 이거. 이모 포장이요. 아 참, 그 껍데기 집 사장님께서 김비서랑 같이 갔던 걸 기억하시더라고. 김비서가 좋아하는 거라고 곤충까지 서비스로 주셨어. 곤충이요? 응. 어, 번데기다. 돼지 피부에 곤충이. 내 여자친구 취향은 참 독특하군. 감사해요. 김비서가 좋아하는 거 사다 줘서? 이렇게 와주셔서요.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이성적이야? 회사에서는 부장님 위치도 있고 제 위치도 있으니까 더 조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더 선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서운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부회장님. 마음에 안 드는 거. 와, 진짜 부회장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사람이 상하까지 하는데. 그거 말고 호칭 말이야. 앞으로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 네? 우리 그냥 호칭은 원래 부르던 대로 부르면 어떨까요? 부장님도 아직까지 저한테 김비서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럼 나도 미소라고 부르지. 미소야. 오빠 해봐. 오늘 말고 다음에요. 우리 그냥 차근차근히 해요. 네?